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뉴욕 현지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동포 300여 명이 초청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 만나고 오는 21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북핵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정부 외교안보팀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문제 김기호 경기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유엔 총회 대비전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니, 뭘로 준비되셨나요?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응원 덕분에 이번 순방도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나 미국에서도 뜨거운 환영을 받았는데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 항상 박자 맞추는 거 김정숙 뉴스보다 잘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수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부터 지각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미국 뉴욕은 교통체증이 심각하기로 유명한데요. 네, 유엔 총회 때문에 이제 많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데다가 그리고 관광객들도 몰리면서 일대가 정말 교통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18분 정도 늦었고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뉴욕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사진도 보시고 계신데요. 자, 노은지 기자, 저렇게 걸어서 이동하는 동안 에도 우리 교포들에게 또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내외가 오는 걸 알았으니까 많은 교민들이 몰렸는데 그 과정에서 걸어가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사진을 찍자고 다가온 이제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어주는 저런 모습이 이제 그 동포들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뭐 청와대 앞에도 분수대 주변에 오는 이제 그 시민들 같은 경우를 활짝 맞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뉴욕에서도 여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국내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다 뭐다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았었는데 저렇게 해외 나가서 교포들한테 환영 인사 받고 그러면은 기분은 좀 좋아지시겠습니다. 기분 좋죠.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독일 같은 데 가니까 피켓 들고 막 환영하니까 정말 기분 좋았더라.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한 번에 저런 일이 있을 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마침 저희 김기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문 대통령 역시도 지난 취임 100일 당시에 가장 좋았던 순간 중 하나로 교민들이 환영해 줬던 일을 꼽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뭐 좋았던 순간이 아주 많은데요. 미국하고 독일 갔을 때, 거기에 교민들이 제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길가에서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손팻말을 들고, 거기는 경호가, 뭐,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뭐,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드리거나, 또는 다가가서 손을 잡아 드리거나, 이렇게 할수 없을 때가 많았는데, 손팻말 들고 흔들고, 또, 손 흔들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외국인들도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저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뭐, 찡찡이 사랑해, 뭐, 또는 뭐 찡찡이 화이팅 그런 팻말을 들고
환영해 주는 분도 계셨고. 네, 저희 노은지 기자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지냈었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청와대 출입하면서 대통령 순방 일정에도 같이 취재를 갔었을 텐데 실제로 대통령들이 순방 가서 교민들 만나고 그러면 힘이 난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제가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순방 일정 첫째 날 저녁을 동포들과의 뭐 간담회, 만찬을 잡을 정도로 동포들과 만나는 걸 상당히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 늘 뭐 직접 준비해 이제 한복 같은 것들을 입고 만나는데 표정이 그 일정 중에서 가장 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포들이 이제 멀리서 이제 지내면서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진 거에 상당히 좀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에너지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기혁 교수님. 예. 지금 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뉴욕 거리 활보하면서 교포들과 스스럼 없이 어깨동무도 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네. 이거 경호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경호하는 분들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로가 많나 봐요. 네. 그 조셉 오라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를 전담했던 분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네네. 갑자기 이렇게 다른 분들은 먼 발치에서 보기만하거나 손 흔들어 주는데 문 대통령한테는 뛰어나와서 직접 악수까지 하시니까 네네. 대개 이제 경호 보면은 그 삼지대로 나눠 있거든요. 네. 대통령과 바로 근접해서 이렇게 신체적인 저격을 그렇죠. 가한다든가 그러는 거리는 일지대라 그래서 네. 몸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대는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총으로 저격할 수 있는 거리를 배격할 수 있거나 권총이나 이런 거리 더 먼 거리 우리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한 4km까지 나가서 네. 경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진 데인데 지금 일지대라고 할 수 있는 몸으로 유탄 방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근거리를 저렇게 교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이제 최초의 문 대통령 청와대 입성할 때 저런 모습 많이 보여줘서 정말 열린 경호도 하고 새로운 신선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교포들이 저런 거 다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서 그런 거 해보고 또 이렇게 셀카도 한번 찍어보고 아마 그러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대담하시고 그만큼 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에서 저런 모습 지켜본 국민들 중에서 좀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탈모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노은지 기자 한번 취재해봤으면 어떤 일입니까 이게? 네, 뭐 한 장의 사진이 찍히면서 그 논란이 네. 좀 불거진 건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뭐 이 사진입니다. 어제 출국하는 데서 찍혔던 건데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 머리가 약간 탈모인가 싶을 정도로 머리카락 이제 두피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인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걱정하는 네. 목소리들이 SNS 상에도 뭐 올라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머리가 좀 제대로 정돈이 안 된 것들이 노출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냐면 저 사진 영상도 문제지만은 일단 앞서서 어금니 두 개를 뺐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것을 청와대 관계자가 공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돼서 뭔가 건강에 조금 이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노은지 기자가 지금 전해드렸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청와대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저게 원형 탈모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백발 부분이 저렇게 비쳐가지고 그런 거랍니다. 흰머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팠던 일들이 한 번에 저런 일이 있을 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마침 저희 김기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문 대통령 역시도 지난 취임 100일 당시에 가장 좋았던 순간 중 하나로 교민들이 환영해 줬던 일을 꼽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뭐 좋았던 순간이 아주 많은데요. 미국하고 독일 갔을 때 거기에 교민들이 제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길가에서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손팻말을 들고 거기는 경호가 뭐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뭐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드리거나 또는 다가가서 손을 잡아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았는데 손팻말 들고 흔들고 또 손 흔들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외국인들도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저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뭐 찡찡이 사랑해 뭐 또는 뭐 찡찡이 화이팅 그런 팻말을 들고 환영해 주는 분도 계셨고
네, 저희 노은지 기자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지냈었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청와대.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응원 덕분에 이번 순방도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역시나 미국에서도 뜨거운 환영을 받았는데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 항상 박자 맞추는 거 김정숙 뉴스보다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수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부터 지각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미국 뉴욕은 교통체증이 심각하기로 유명... 청와대 출입하면서 대통령 순방 일정에도 같이 취재를 갔었을 텐데 실제로 대통령들이 순방 가서 교민들 만나고 그러면 힘이 난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제가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순방 일정 첫째 날 저녁을 동포들과의 뭐 간담회, 만찬을 잡을 정도로 동포들과 만나는 걸 상당히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 늘 뭐 직접 준비해 이제 한복 같은 것들을 입고 만나는데 표정이 그 일정 중에서 가장 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포들이 이제 멀리서 이제 지내면서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준 거에 상당히 좀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에너지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기혁 교수님. 예. 지금 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뉴욕 거리 활보하면서 교포들과 스스럼 없이 어깨동무도 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네. 이거 경호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경호하는 분들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로가 많나 봐요. 네. 그 조셉 오라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를 전담했던 분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네네. 갑자기 이렇게 다른 분들은 먼 발치에서 보기마거나 손 흔들어 주는데 문 대통령한테는 뛰어나와서 직접 악수까지 하시니까 네네. 대개 이제 경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뉴욕 현지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동포 300여 명이 초청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 만나고 오는 21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북핵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정부 외교안보팀의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문제 김기호 경기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유엔 총회 대비전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데요. 네, 유엔 총회 때문에 이제 많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데다가 그리고 관광객들도 몰리면서 일대가 정말 교통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18분 정도 늦었고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뉴욕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사진도 보시고 계신데요. 자, 노은지 기자, 저렇게 걸어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우리 교포들에게 또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내외가 오는 건 알았으니까 많은 교민들이 몰렸는데 그 과정에서 걸어가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사진을 찍자고 다가온 이제 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어주는 저런 모습이 이제 그 동포들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뭐 청와대 앞에도 분수대 주변에 오는 이제 그 시민들 같은 경우를 활짝 맞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뉴욕에서도 여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국내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다 뭐다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았었는데 저렇게 해외 나가서 교포들한테 환영 인사 받고 그러면 기분은 좀 좋아지시겠습니다. 기분 좋죠.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하신 적이 있으세요. 독일 네. 같은 데 가니까 피켓 들고 막 환영하니까 정말 기분 좋았더라.